카다인 도핑 검사부 이주원 주임입니다. 다른 카다스 MR과 다르게 오늘 저는 도핑 검사 때 소변 시료를 채취하는 용품들을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간간이 제 감미로운 목소리로 도핑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도 드릴 테니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도핑 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선수는 검사 사실을 통지받고 도핑 관리실로 이동합니다. 소변을 제공할 준비가 되면 선수는 시료 채취 용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용기가 깨끗한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선수가 직접 만져보며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소변 시료를 채취합니다. 만약 만족스럽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살펴보아야 하고요.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절차는 실제로 도핑 검사 현장에서는 선수가 직접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채취한 소변 시료는 이 용기에 담게 되는데요. 선수는 그 과정에서 도핑 검사관과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은 물로 대신 따를게요. 중요한 것은 금지 약물 분석을 위해 최소한의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소 90ml는 받아야 해요. 자,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소변 시료 키트를 살펴볼까요? 아까 시료 채취 용기를 살펴본 것과 같이 선수는 이 키트도 청결하고 완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봉하고 선수는 A병과 B병의 고유 번호와 소변 시료 키트 박스의 고유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A병과 B병을 개봉합니다. 아까 소변 시료 채취 용기에 담은 이 소변 시료를 A병과 B병에 각각 나누어 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90ml면 B병에 30ml를 채우고 A병에 60ml를 채워야 합니다. 각 시료병의 정면에 보이는 선에 맞추면 됩니다. 채취한 시료가 90ml 이상이면 B병에 30ml, A병에 어깨선까지 따라줍니다. 저는 90ml 이상 나왔으니까 B병, A병, 다시 B병 순서로 따라볼게요. 이렇게 나누어 담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A시료병에 담긴 시료를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가 양성이다. 그럼 보관해 두었던 이 B시료병의 시료를 선수의 요청에 따라 분석하기도 합니다.
설령 A 시료를 분석할 때 아무 이상이 없어도 B 시료는 최대 10년간 보관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석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A 시료 분석 때 발견하지 못한 금지 약물을 언젠간 B 시료에서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답니다. 자, 이제 다 따랐습니다. 그럼 시료병 봉인만 남았어요. 이건 이렇게 빨간색 링을 제거하고 한번 닫으면 손으로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고 이 병을 여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봉인된 이 시료병들은 마지막으로 박스에 동봉된 비닐에 넣어 닫아줍니다. 저는 이 용기에 물을 살짝 남겨두었는데요.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서죠. 선수가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면 소변 시료가 약물 분석에 적합한 비중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바로 90ml 이상, 150ml 이하일 땐 1.005, 150ml 이상일 땐 1.003인데요. 비중 측정을 통해 만약 이 수치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 시료를 채취해야 한답니다. 선수가 적정한 비중의 시료를 제공하기 전까지 도핑 검사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건 소변 시료가 아니라 물이라서 1.000이 나온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이렇게 소변 시료 채취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ASMR 어떠셨나요? 도핑 검사 ASMR은 처음이시죠? 선수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나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응원의 함성 보내며,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